2010년도 소더비 경매장에서 4억을 주고 인수를 한 애플 1 컴퓨터 기판, 이거 메인보드. 저희 양아치시면요, 거기에 화면이 잘한 영상이. 근데 지금은 8억이다. 가치 8억 정도 된다. 그때 당시 좀 유명했던 케이스 하나를 부탁해서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요. 사진 찍으셨나? 이 보시면 시스템 테스트 실패라고 적혀있는 거 보시죠. 본체하고 이제 우리 복각품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시스템 연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. 그래서 몇 번 실패를 거듭하다가 작년에 그 애플원 개발자인 스티브 워즈니아크 제주 포럼 제주도에 오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좀 자문도 구할 겸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, 아, 본인도 좀 너무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연결하는 건 조금 힘들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인 받고 이렇게 따로 전시하고 있고요. 실제로 저 앞에 있는 애플원은 구동이 되는데요. 저 상태로는 구동이 되고 있어요. 그 모습은 여기서 잠깐 한 컷으로 사진 보실 수 있어요.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구동하는 거는 지금은 못 보고요? 예,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워낙에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해놓고 저희가 그렇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점검 언제예요? 점검할 때는 비공개로? 예, 공개는 할 수가 없고요. 그래서 복각대는 이제 연결돼서 그래픽 이제 사람 얼굴이 또 나오는 그 화면을 이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. 뭐가 나와? 오래 걸리니까 지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계속 사진이 돌아가고 슬라이드 쇼가 계속돼요. 예. 예.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복각을 했어요. 아. 그때 바이트샵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. 예. 어떤 거를? 사진을? 아니요. 이 케이스라던가 케이스. 이런 주변. 그러니까 애플1을 바이트샵을 통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. 이제 그 바이트샵에서,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다른 저것만 파니까 그 샵 사장이 곤란해하는 게 이제 그쵸. 잡스 영화에 나와요. 나오죠. 예. 예. 그런 것처럼 이제 주변 장치들도 이제 바이트샵에서 같이 팔았어요. 다른 제품들을. 그 중에서도 이제 케이스도 같이 팔았다고 해요. 그럼 케이스 그 바이트샵 주인이 만들 그게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. 누군가 만든 거를 공급을 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만들었는지까지 그 여부는 모르겠고요. 그 중에 이제 좀 유명했던 사진이 남아있는 케이스 하나를 제가 복각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이것도 일부러 뺀 거예요? 저기 없어서? 예, 지금 사진 그대로, 사진 그대로. 모두 복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진짜라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면 함부로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. 그러니까. 그게 복각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 이거 복각품이다라고 해야지.